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건더블릭의 재룡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번에 처음 발매한 신규 행사 한정판 RG 사자비 클리어 컬러의 박스를 열어볼까 합니다. 일본 여행 중에 구매를 해왔고요. 건담 베이스 도쿄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었고 4,50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일반판과 동일한 가격이죠. 박스는 그냥 붉은색에 이 사자비를 상징하는 것 같은 컬러고요. 따로 설명에 대한 다른 뭐 그런 사진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.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. A런너부터 보도록 합시다. 기존의 사자비 런너에서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빛나는 형태의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검은색에 비하면 좀 더 이쁘다, 화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이었던 거는 이제 진한 메탈릭 사출로 변경되었습니다. 해서 뭐 클리어와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. B런너는 기존의 어드밴스 MS 조인트를 활용을 하고 있고 어깨랑 뭐 골반 부분이나 이런 파츠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건 일반판과 다른 게 없네요. C런너부터는 본격 클리어 파츠입니다. 붉은 색깔의 클리어 파츠인데 이쪽은 조금 연한 클리어네요. 일반판이랑 비교하면은 일반판도 약간의 투톤이 있었지만 그쪽에서 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클리어 파츠의 색상은 상당히 화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밝은 빨간색인 것 같아요. D런너는 진한 붉은색입니다. 실제로 자세히 보면 아까보다 훨씬 붉은색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디테일은 뭐 클리어다 보니까 자세히는 안 보여도 빛에 비추면 살짝씩 이렇게 보이는 느낌. 그리고 이 쉴드 부분도 마찬가지 진한 붉은색에 상당히 잘 어울리고 이 종아리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이쁩니다. 색깔 잘 나왔네요. 이 런너는 아까 C 런너와 같은 색깔의 클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어깨 파츠라든지 그런 거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. F 런너는 이제 D 런너와 같은 색상의 클리어 파츠고요. 역시 이제 클리어도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쪽은 정강이라든가 팔뚝이라든가 그런 파츠들이 보이죠. 뭐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클리어랑 코팅은 레드랑 블루는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번엔 G런너, 건메탈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잘 보면 기존의 건메탈보다도 좀 밝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. 그래서 이쪽도 검은색처럼 약간씩 입자가 들어있나? 하고 살짝 확인해봤는데 들어있는 형태로 메탈릭 컬러로 사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색깔 자체는 상당히 이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H런너는 곱하기 2, 기존의 뭐 구성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색깔은 방금과 비슷할까요? 뭐 거의 같은 색깔을 쓰고 있네요. 자세히 봐도 여기도 약간 이제 반짝이는 입자가 들어간 걸 또 확인할 수 있죠. I런너도 곱하기 2로 되어 있습니다. 역시 방금 본 런너들과 같은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뭐 조립하고 나면은 뭐 프레임도 상당히 이쁠 것 같긴 하네요. 반짝반짝. 자, 빈 파츠인 J런너입니다. 기존에 신안주에서도 활용을 했었고 사자비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런너죠. K런너 역시 곱하기 2. 이쪽도 뭐 팔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프로펠러트 탱크, 판넬 컨테이너 등을 활용을 합니다. 이쪽은 A런너에서 본 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입자 들어간 검은 색깔 사출입니다. 이 리얼리스틱 데칼은 기존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붙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 클리어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냥 리얼리스틱 데칼만 이렇게 붙여주고 싶거든요. 반짝이는 부분들만. 나머지 라인 같은 거는 이번엔 좀 안 붙여도 될 것 같네요. 이 매뉴얼은 기존과 100%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까지 똑같냐 하고 좀 봤는데 뭐 진짜 전혀 달라진 거 없이 사진도 클리어로 안 바뀌어 있고 일반판이랑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신규 행사 한정판인 RG 사자비 클리어 컬러의 박스를 열어봤습니다. 빨리 조립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고요. 리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재룡이었어요. 여러분 안녕! 빠빠시!